저는 지금 앞 글자가 20대 배우에서 30대 배우가 되고 뭐 항상 느끼는, 매년 느끼는 건데 아 지금이 터닝포인트다 막 약간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냥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연기자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뭐 항상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연기에 대한 저는 그냥 그 가야과 하기 전에는 2년, 3년을 CF 모델을 했어요. 아. 그러다가 어떨결에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MBC를 들어간 거예요. 어영부영이 어쩌다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휩쓸려졌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 계속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제가. 20대 때는 돈을 벌어야 된, 내가 벌어야 이제 집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 30대 때는 조금씩 연기에 대해서 아, 좀 재미있구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한테 좀 30대 때가 얘가 이제 내년에 30이 된대요. 그럼 더 좋아질 거야, 한 40까지. 이 방송 하고 있을 때 전 30. 30부터 40까지가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였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 나 지금 이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배님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연기하시면서나. 방송이 나가네. 제일 아픈 거는 혼자 됐을 때가 제일 아팠지. 인생에 이제 그게 제일 오점이면서 내 성품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도 받아들였어. 용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 개는 안 주더라고. 양손했다고 절대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막 업다운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쭉. 제한테 가장 큰 슬픔은 결혼을 일찍한 거야.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라고. 평소 연애만 하실 거라고. 천천히 이 사람에서 사람 많이 받아보고. 결혼 늦게 해야겠다. 일단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미국 가기 전까지 1년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둘을 놔도 1년에 한 작품씩 꼭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내일씨를 아무리 며칠을 밤을 새고 들어와도 애들 그거를 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같아. 그거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대사 또 봐야 돼, 대사. 그거 어떻게 해? 식구들.